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진짜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엄청난데. 진짜 대단하시네. 파리 올림픽 메달 일주일 만에 색깔 변해. 미국 스케이트보드 동메달리스트 나이자 휴스턴은 SNS를 통해 파리에서 경기를 치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올림픽 메달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대단하다. 다른 올림픽 메달 일주일 물에 담궈놔도 저렇게 안 되겠다. 센강에 씻었나? 야, 그러면 저렇게 되죠. 그럴 수 있지. 유빈 양, 당신은 올라갔군요.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올림픽에 나오신 탁구 선수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오셨다고 되게 이슈로 다뤘던 것 같은데. 30점 만점에 29점을 쏘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와, 30점 만점 쐈는데 29점. 양궁 남자 국대들이 양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 김재덕 선수 양궁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웃기다. 너무 까불고 다녀서 선생님이 너 양궁장 가서 좀 차분해지는 방법을 배워라 했는데 양궁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전국대회 재패. 선생님들은 그냥 재덕이를 진정시키고 싶었을 뿐인데 특 여전히 진정 못함. 귀엽다. 선수 경력. 2006년 양궁부에 가면 피자와 치킨을 사준다고 해서 양궁을 시작했다. 피자자가요. 양궁에도 있잖아. 양궁 결과에 한탄하는 중국 커뮤니티. 팔도 몇천 년 동안의 문화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각국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명사수들이 있는데 결국 이걸 한국이 통치하는구나. 이러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백보나 떨어져서 버들잎을 맞추던, 연문에서 활로 방천화극을 쏘던 우리들의 영웅은 어디에 있는 걸까. 조조한테 죽었어. 바로 빈 찬압 보내가지고 바로 수능만 간 게 아니야. 찬압으로 그냥 다 그냥. 신유빈 선수 길게 말씀해 주세요. 단식 목표 메달이요. 길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메달. 이 선수분 이 댓글에 맨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망나뇽 망나뇽 망나뇽. 야, 근데 진짜 닮았더라. 진짜 닮았더라고. 이 짤. 정말 닮았구나. 야, 이거 드셨던 이거 다 팔렸대 지금. 홍보가 돼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 생강서 나오자마자 열차례 쿠토. 올림픽 선수 모습 그대로 생중계. 미친 새끼들. 이걸 씨, 그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진짜 똥물이라고 난리 났던데. 진짜 결승점을 통과한 이후 10차례나 쿠토했다. 구액. 아니, 이런 짤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올림픽 일본 선수촌에서 대규모 도난 사건이 벌어짐. 올림픽 선수 마을에서 결혼 반지를 훔치는 럭비 7인제 남자. 일본 대표팀 럭비 선수가 일본 선수촌에서 잠시 외출했는데 결혼 반지, 목걸이, 현금 싹 다 털림. 선수촌 내부에서 벌어진 건지 외부인 소행인지 조사 중이라고 함. 프랑스 제대로 즐기고 가네. 리팽의 나라. 와, 진짜 프랑스 컨텐츠 엄청 많네. 문화 체험회 때. 프랑스 문화 체험. 아, 문화군요, 소매치기가. 아, 몰랐네. 프랑스 문화 체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죠. 청도군 이서면 주민들 레알 숨 넘어가는 상황. 반재호의 딸 반효진 최연소 금메달 사격. 기성 반씨 일동. 난 범죄와의 전쟁에서만 봤지. 와, 이 이 성씨. 와, 이거 특살리 출신 반재호. 이서중고 3319 딸 반효진 올림픽 사격 금메달. 반재호의 딸 반효진 학산 1위 주민 일동. 동메달 따도 숨 넘어갔는데 최연소 금메달이라 레알 숨 넘어가도록 조화들 하신. 또 사고친 파리 올림픽. 아르헨티나 수영팀 국기를 중국 국기로 올림. 야, 이거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기도 힘들더라고. 그 생각해봐.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보스턴 19 무슨 뭐 그 하정우 배우님 나오신 그 영화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마라톤 그 선수가 미국에서 이제 그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일장기를 달고 뛰라 그래가지고, 아이,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찌 일본 일장기를 달고 뛰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야,
프랑스는 머리 좋은 건데? 님들 바보임? 일단 글쓴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야,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잖아. 그 파리가 그 엥 하는 그 파리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머리 좋은 건데? 니들 바보임? 환경 핑계로 다른 나라들한테 돈 쓰게 하는 건데? 골판지 침대 대신 선택한 호텔 침대 누구 거? 프랑스 거. 땡볕 대신 선택한 에어컨 전기세는 누구한테 낸다? 프랑스한테. 지금 올림픽에 돈 쓰는 게 아니라 올림픽 핑계로 돈 버는 중인데? 니네 이렇게 돈 벌 수 있음? 올림픽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상식을 뒤엎고 있는 건데? 올림픽이 아하. 돈이 많이 든다고? 쓴 만큼 벌면 되는 거임? 누구한테? 참가하러 오는 국가한테? 이게 바로 선진 유럽의 경제학임. 남들은 돈 너무 든다고 기피할 때 달려들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대국 프랑스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구나. 그럼 욕먹는 건 어떻게 할 건데? 국격이라는 게 하긴 얘네 없구나. 그런 게 내가 멍청했네. 야 진짜 똑똑하네. 그래 그런 게 있으면 이 지랄을 안 했지. 그렇구나. 야 개회식 대참사는 대체 왜 대참사라니? PC 핑계로 힘 빡 안 줘서 절약한 거임. 리얼 존나 못 만들어서 100명한테 욕먹을 거 PC 묻혀서 50명만 욕하고 50명한테는 지지받잖아. 와 야 진짜 똑똑한 거였네. 그러네. PC가 없었으면 일단 양측에서 다 지랄했을 텐데 PC를 건드리니까 야 진짜 똑똑한 거였구나. 생각보다 좋은데? 맞는데? 설득이 되는데? 설득력이 있는 글이네요. 매우 조조스러운 자세로 사격 중인 최대한 선수. 그래서 이길 수 있었군요. 자세가 근데 진짜 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간지 넘치는 튀르키예 사격 선수. 다른 사람들은 장비 다 차고 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경찰 출신이라던데. 남들 귀마개 눈 가리개 렌즈 두들두들하고 사격할 때 혼자서 안경 하나만 쓰고 은메달. 인터뷰 내용 사격은 그냥 취미. 와 근데 진짜 간지난다. 왜 이렇게 진짜 멋있네. 야 생각보다 여러분 나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보여주니까 나는 관역이 되게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관역 진짜 작더라. 나 몰랐어 그렇게 작을지. 실제로 그 뉴스에서 잠깐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야 저거를 어떻게 보고 쏘는 거지 싶던데. 야 진짜 경이롭다. 끊임없이 팬아트가 생겨나는 두 사격선수 킴 예지. 와 근데 진짜 멋있으시더라. 애기도 있으시다던데. 와 진짜 아니 둘이 배틀 뜨는 것처럼 잘 나왔네. 얘 이름 뭐였더라? 아케인 거기 나왔는데 얘 징크스. 맞다. 아 근데 자세가 진짜 멋있긴 하다.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다 그러더라고. 중간에 그만두신 적이 있는데 사카모토입니다만 원래 전설의 킬러인데 나중에 나이 먹고 살쪄가지고. 야 근데 진짜 닮았다. 사카모토 생각하니까 진짜 실제 캐릭터랑 살짝 느낌이 이거보다 조금 더 살찌면 진짜 약간 사카모토 느낌이구나. 실패했지만 유쾌한 올림픽 선수. 야 일본에 이번에 나 보고 나서 웃겼는데 거의 한국의 김연아 선수만큼 밀어주던 유도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구나. 엄청 이뻐. 근데 이번에 그 이 선수가 그러니까 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선수하고 붙었다가 한판승으로 역전패를 당했어. 근데 밑에 댓글부터 시작해서 SNS에 그냥 그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할복하라고.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그거. 악플 때문에 힘들어서 나라에서 여러분 그거 진짜 제재를 한대요. 이제 선수의 SNS에 들어가서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 이게 사람이 정말 다 그냥 캐릭터인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부터 난 진짜 많이 느꼈는데 같은 말이나 동작이나 행동을 해도 누구는 진짜 죽일 만큼 미워 보이는데 누가 하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꼭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도 한국 사람이었어도 내가 봤을 때 큰 문제 없었을 거야. 즐기는 모습이 멋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 자체가 되게 호감상이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이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근데 즐기는 모습이 진짜 멋있네. 훌륭하네.